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배우는 영재호 영어 시간. 네. 엄마도 도전한다. 예. 자, 이번 주는 나비야, 나비야. 우리 동요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나비야, 나비야를 영어로 부르는 건가요? 네. 아, 예상치 못한 질문 아, 당황하시나요? 영어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나비야. 그럼 제가 영어로 할게요. 나비야. Butterfly, butterfly. 왜요? 네. 혼나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영어 철자를 쓰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주세요. 나비야, 나비야. Butterfly, butterfly.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콩글리시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butterfly 하면 T자를 찾아내지 못해요. 맞아요, 못하죠. 네. 하지만 네. butterfly 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네. 어, 버터? 티읕이니까 티 소리가 나는 D를 찾아낸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영어를 듣고 쓸 수 있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스펠링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유는 milk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milk. 아, milk. 그러면 M은 미음, I는 이, L은 리을, K는 키우. 그래서 milk. 아, 영재호 영어. 대단해요.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네. 엄청 재밌어 한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엄청 좋아해요. 다음 편에 또 만나요. 빠이. 엄마도 함께해요.